지금 우리 집엔 벌레 없는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돼요. 문 열어두세요. 저 집 먼저 하고 올 테니까. 예, 들어오세요. 소독하러 왔대요. 알아요. 여기 화장실이요. 아, 저기요. 저기 거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베란다 꼼꼼하게 안 해줬다고 뭐라 그래놓고. 아, 짐을 많이 싸둬서요. 여기 사인하면 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왜 밀어? 신발 가세요. 신발 좀 신고. 예,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 저기요. 여기 됐고요. 화장실이나 좀 해주세요. 베란다 하고 할게요. 아이, 화장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사 오나 봐. 그래? 괜찮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전에 살던 할머니는 좀 깐깐했어. 내 정의 칼 받아라. 오! 아빠 죽었다. 아빠 죽었다. 여보, 나 갔다 올게. 어, 잘 갔다. 어? 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보! 저기 사랑해. 갔다 올게. 응, 잘 갔다 와줄게요. 아니, 뽀뽀를 할 거면 자기 집에서 할 일이지. 남사스럽게 뭔 짓이래? 신혼 같지도 않지만. 아유, 닭살. 스톱! 고맙습니다. 6층 사시는구나. 저 어제 이사 왔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했는데. 예. 저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웃사촌인데 친하게 지내야죠. 아, 그래도요. 향이 참 좋네요. 말씀 놓으세요. 저보다 위신 것 같은데. 아, 그래도요. 근데 아이는 없나 봐요? 딩크족으로 살기로 남편이랑 합의 봤거든요. 더블 인컴, 노 키드. 자식 키우는데 인생을 저당 잡히지 말고 우리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자. 즐기기만도 너무 짧은 게 인생이잖아요.
예. 여긴 아직 정리 다 못했어요. 어머, 아니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옷이 이렇게 많아요? 아 언니 말 놓으시라니까요. 나랑 그이랑 둘 다 좀 오타미 좀 많거든요. 아 언니 이거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한번 입어봐요. 아유 됐어요. 이리 와봐요. 스타일 좀 바꿔봐요. 이렇게 입으면 10년 더 젊어 보일걸요? 와 딱이다. 너무 잘 어울려요. 됐는데. 뭐 하느라고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몰라. 옷 샀어? 짠! 나 어때? 아니, 무슨 옷을 그렇게 많이 샀어? 다 받은 거야. 새로 이사 온 옆집 여자한테. 성격 너무 좋은 거 있지? 말도 잘 통하고 시원시원하고.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기로 했어. 그런 걸 왜 받아?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자기는 안 입는 거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이 입던 옷을 입고 싶냐? 그럼 당신이 이런 비싼 메이크업 사주던가. 언제 나한테 이런 거 사줘본 적이나 있어? 야, 빈티 빈티. 어이, 자사. 야, 정리 잘 차는데. 아빠 받아. 어 그래. 옳지. 이야. 오자. 야. 오자. 자. 야. 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오, 너무 이쁘다. 이거 우리 집에 온 거 맞아요? 아니요, 저 옆집 배달 온 건데요. 집이 비어 있어서요. 나중에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요. 좋겠다. 난 남편한테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는데. 아, 남편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한테 뭔가 해주게끔 해야지. 그것도 통하는 사람이 있지. 우리 오늘 부부 동반으로 외식이나 할까? 내가 생일떡 쏠게요. 자, 건배. 네. 건배. 나도 반갑습니다. 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언니. 자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생일 축하해. 저 저기 우리 이런 자리 자주 갔죠? 이웃 사촌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아 근데 그 광고 일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유신한 모델들 매일 보시고요. 설마 그 유신한 모델들을 보고만 있었겠어요? 그쵸 뭐. 아 자기 이 과일 진짜 싱싱하더라. 먹어봐. 당근 먹을래? 우리 그만 가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먼저 가? 아, 귀 아프고 시끄러 죽겠어. 정말 갈 거야? 그럼 좀 더 있든가. 너무 재밌다. 여기 조심해. 진짜 좀 잘 치더라. 언니, 응? 언니 신랑 잠깐 빌려줄 수 있지?
한 곡 주실래요? 아, 아니 저 춤 못 춰요. 아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 아 싫어요. 저 춤추는 거 정말로 싫어해요. 예. 자? 피곤해.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당신은 옆집 남편 보고 뭐 느끼는 바도 없어? 뭐가? 당신은 작년 내 생일도 잊어먹었지? 옆집 남편은 자기 부인 생일이라고 커다란 꽃다발도 보내고 아까도 보니 얼마나 자상해. 그런 와이프라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뭐야? 세련되지, 우아하지, 섹시하지. 또 돈도 잘 번다며? 좀 배워라. 맨날 무릎 나온 추리닝이나 입고 팍 퍼진 아줌마 꼴로 살지 말고. 그래서 섹시하고 우아하고 돈 잘 버는 여자 거꾸로 안고 춤추니까 기분 좋든? 피곤한데도 기껏 어울렸더니 그거 가지고 또 시비냐? 아이고, 당신 남편 얼마나 김세게 하는 여잔지 그거나 좀 똑바로 알아라.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조심하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유럽에서 수입한 도자기거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 어, 계속 삐져가지고 정훈 아빠 아침도 안 먹고 나갔잖아. 아휴, 괜히 우리가 언니네 부부싸움만 시켰나 보다. 아니야, 무슨 남자가 재미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고 쫌생원해? 남편 얼굴만 봐도 답답해 죽겠어. 그럼 안 되지. 저기 둘이서 같이 여행이라도 좀 갔다 와봐. 겨울에 여행은 무슨. 하긴 애 낳고 나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네. 웬일이니? 언니 그럼 안 돼. 우리 주말에 스키장 갈 건데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갈까? 나는 괜히 따라왔나봐. 스키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신랑 스키 가서 자격증도 있어요. 부추가 좀 헐거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럼 저기 우리 먼저 올라갈게. 자요. 부탁합니다. 좀 있어봐요. 따뜻한데. 남자들은 지치지도 않나? 쉬지도 않고 타네. 아휴, 힘 아껴뒀다가 밤에나 쓰지. 웬 내숭? 언니. 언니 남편은 밤에 어때? 아유, 아, 몰라. 애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난 잘 안 해. 어디 보자. 저 남자
덩치만 컸지 별 볼 일 없겠고 저 남잔 마른 장작이 잘 탄다고 저런 타입이 실속 있고 오래가는 법이지. 동생은 경험이 많나 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언니 사람이 쌀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보리밥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지. 아유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다. 멀미나는 건 좀 괜찮아? 어 앞에 타니까 좀 낫네. 괜찮아. 나 가르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나 봐. 운전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 안마 되게 잘하는데 처음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 첫사랑이랑 너무 닮아서. 아 예.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뭐? 아 어쩌다가 그랬어? 조심 좀 하지. 병원엔 가봤어요? 저기 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저기 허리를 삐끗하셨나 봐. 어떡해. 너무 걱정되겠다. 정훈 아빠 핸드폰도 연락이 안 되고 정훈이 학원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마음이 급해서. 아유 걱정 마요. 정훈이 오면 내가 저기 저녁 챙겨 먹이고 봐줄게. 샵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얼른 가요. 아이 그리고 며칠이고 어머니 다 나으실 때까지 보살펴드리고 와. 저기 혼자선 뭐 해드시기도 힘드실 거 아니야. 글쎄 오늘은 못 오지 싶어. 우리 집 번호키 비밀번호가 3282. 저기 정훈이가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알았어요. 얼른 가. 그래 저기 부탁해. 어? 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휴 오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람은? 언니 친정 어머니가 다치셔서 집에 좀 갔어요. 정훈이 저한테 맡겨두고요. 아, 네. 정훈인 방에서 자요. 제가 일찍 재웠어요. 아, 괜히 패를 끼쳤네요. 고맙습니다. 고마우면 저랑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오늘 술 잘 봤네. 아, 저 시간도 너무 늦었는데. 벌써요? 아, 오늘 우리 신랑도 출장 갔고 언니도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 술 마셔서 그런가? 나 오늘 좀 취하고 싶은데.
언닌 좋겠다. 이렇게 가정적인 남편의 아들에. 아, 이제 그 사람은 저한테 불만이 많은가 봐요. 어머, 바보네. 자기 남편이 얼마나 근사한 남자인지도 모르고. 저기 너무 과음하신 것 같은데 저 이제 그만. 당신 왔어? 잤어? 어? 아니 뭐 잤다기보다는 아 저 장모님 다치셨다며? 뭐 한의원 가서 침 맞았더니 되게 한결 나으시대. 자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차 타고 올라가라고 하도 부르셔서. 아 저 피곤할 텐데 샤워부터 먼저 하지 그래? 뭐 옷이나 좀 걸어두고. 내가 할게. 이는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이상해서 똥마려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기는. 아 저 여보. 아 왜? 아 저 나 커피 한 잔 타줄래? 아 옷 좀 갈아입고. 왜 이래 진짜. 아, 나와. 웬일로 이렇게 서비스가 좋대? 내가 없으니까 아쉬웠나 보지? 아 좋다. 민주 엄마. 정훈이 아직 그 집에서 놀아요? 저기 우리 민주랑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 차 한 잔 마실래요? 아, 참 저기 뭐 할 말 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데요? 글쎄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이상한 걸 봤대서. 뭘요? 그게 오밤중에 속옷 차림 여자가 이 집에서 나와서 저 옆집으로 들어가더래. 우리 집에서요? 처음에는 귀신인가 했는데 사람이 분명하다고. 아니, 그럴 리가요. 술김에 헛고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긴 술 취하면 그 양반이 하도 정신이 없어서. 근데 어젯밤에 분명히 집에 있긴 있었어? 네. 저기요! 저 차 좀 얻어 타도 되죠? 샵에 가는 길인데.
늦겠다. 얼른 가요. 어제 정말 위기 일발이었죠. 그쵸, 오빠? 아,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해도 되죠? 저기, 저도 어제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랬지만 다신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죠. 오빠 너무 순진하다. 하긴 그래서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옆집에 살면서. 아유, 남자가 소심하긴.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도 몰라요? 더 스릴 있잖아. 자신을 속이지 말아요. 나 원하는 거 맞죠? 여보 자? 아휴, 절로 가. 아, 정말 번번이 이럴 거야?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부부간에 잠자리 하는 걸로 사람 비굴하게 만들지 마. 막 잠들 뻔했단 말이야. 당신, 나 바람 피워도 좋아? 바람은 무슨. 나나 되니까 당신같이 재미없는 남자랑 같이 사는 줄이나 알아. 도덕군자인 척 위선적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인생을 회전목마처럼 지루하고 따분하게 살지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하게 살진 오빠가 결정해요. 법사, 괭이 갈매기 집단 아파트 가다. 이웃통지의 수컷이 침입했다. 이웃집 암컷은 눈앞에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대로 고개를 숙여서 반응이었다. 새나 사람이나 남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이해가 안 가. 왜 언니가 잠자리 재미없어 하는지. 우리 남편이 오빠 밥만 닮아도 좋았을 텐데. 남들 앞에서만 잘해주고 아주 잠자리 형편없어요. 게다가 주변 여자들한테 껄떡대긴 하여튼 빚 좋은 개살구라니까. 오빠. 신남단, 그 공공장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저씨,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나 간다. 여보. 어? 왜 그렇게 놀래? 오늘 차 좀 놓고 가면 안 돼? 차? 왜? 정훈이 병원 좀 데려가려고. 기침이 너무 오래가서. 아, 알았어. 자, 나 간다. 가. 우리 결혼할 거야?
연애한 지 오래됐잖아. 그 친구는 자꾸 하자고 하는데 결혼이란 걸 해서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자신이 없어요. 결혼했다고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란 법 있어? 결혼을 해봐야 어떤 남자가 진짜 남자인지 더 잘 보인다고. 정훈아, 넘어진다 조심해. 아파서. 마침 잘 왔어. 내가 오는 길에 백화점 들렸다가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샀다. 아, 역시 잘 어울린다. 고맙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말해봐. 나한테 말 못할 게 뭐 있어. 왜 그래? 응? 정훈 아빠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 너무했다.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언니 남편은 절대 바람필 타입은 아니야. 고지식 그 자체잖아. 나도 그거 하나는 믿었었는데. 그래. 세상 남편 다 바람펴도 언니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다. 아유, 걔나 오해 말고 풀어. 남편을 못 믿으면 누굴 믿어. 그런가? 그럼. 아, 참, 이 스카프랑 잘 어울리는 브로치도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아, 참! 이것도 있다. 왜? 그게 마음에 들어? 아, 그거 한 짝이 없는데. 언니 어디 가? 집에서 나와서 저 옆집으로 가더래. 저기.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 집 사람인 줄 알고요. 옷이 똑같아서요. 예. 지난번에 동생이 준 옷이에요. 아, 그랬군요. 아, 실례했습니다.
언니, 저기 어디 아픈 것 같아서 죽 좀 써왔는데. 괜찮아. 안 먹으니까 가져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통 딴 사람같이 이상해. 놀러도 안 오고. 지난번에 준 거 도로 가져가.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정말 서운하다. 난 그래도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열었었는데. 내가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 그럴 때도 있어. 혹시 남편 때문에 그래? 진짜 바람난 거야? 어머, 정말 사람을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상대는 누구래? 나 지금 혼자 있고 싶거든. 알았어. 그럼 쉬어. 맹꽁인 줄 알았는데 뭔가 감을 잡긴 잡았나 봐. 뭐 하긴 여자니까 직감이라는 게 있기도 하겠지. 어떡하지?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뭐 어쩌겠어. 의심 풀게 잘해주는 수밖에. 오빠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 나 안아줄게. 오빠, 언니한테 잘해줘. 밤에도 더 뜨겁게 안아주고. 아이 왜 이래? 아 오빠, 물을 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오빠 사랑해. 당신 안 잤네? 그건 뭐야? 아, 당신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잖아. 오다 보니 빵집이 문을 열었길래. 생일날도 안 사온 케이크까지? 한쪽 먹고 잘래?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여보! 두 사람 나 혼자 바보 멍청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재밌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눈앞에서! 여보, 그건... 나가! 이쯤에서 당장 나가! 여보... 나가! 여보... 나가! 당장 나가! 나가! 나가란 말이야! 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이게 옷이랑 머리랑 아 눈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아이 참. 우리 관계
와이프가 눈치챘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빠! 끝까지 딱 잡아댔어야지! 녹음까지 해놨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거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아, 나한테까지 불똥이지면 어떡해. 여보! 어? 아, 아니 운동을 하려면 나랑 같이 나가야지. 어, 당신 자길래.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운동 나오셨나 봐요. 아, 예. 아니 운동을 하시려면 편안한 복장을 하고 나오시지. 아, 예. 아, 예. 저 운동 좀 하다가 바로 출근하려고요. 아, 예. 아, 저 그럼 뛰시죠. 시간 간격으로 자꾸 찾아가지고 어? 계속 문 두들기고 난리치는데 아,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오빠. 좀 잠잠하길래 살짝 도망쳐 나왔지 뭐.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지금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니까 좀 기다리는 수밖에. 이럴 때 만나면 머리 한 우큼 뽑힐 거야. 그치? 당분간 퇴근은 이루해. 여기서 며칠 지내다가 초체형 꼬라지로 들어가가지고 응?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빌고 또 비는 거야. 그게 통할까? 언니 알고 보면 마음 약하잖아. 중요한 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면도도 하지 말고 많이 먹지도 말고. 자기야, 아, 나 여기 기차역이야. 아, 갑자기 겨울 바닷가 보고 싶어서.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와도 되지? 그동안 자기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집사람 여행 갔는데요. 여행이요? 네, 뭐 자주 있는 일이에요.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라서 아무 때나 훌쩍 떠나갔다가 오고 그래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설마 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란이 그러니까 그쪽 부인이랑 내 남편이 바람이 날 줄은요. 저는 일단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뭐예요? 뻔뻔한 얼굴로 또 무슨 거짓말을 할지
사람의 다리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더러운 기분은 처음이에요. 아. 괜찮으세요? 아.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고마워요. 기운 내셔야 됩니다. 정훈아, 너 왜 이러고 있어? 엄마가 계속 울기만 해요. 밥도 안 주고 배고픈데. 자, 또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아니, 계속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몸이 불덩이 같은데. 이렇게 해보세요. 죄송해요. 입원해서 며칠 푹 쉬셔야 된다니까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까지 데려가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 정훈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조카들이랑 잘 놀고 있으니까요. 자,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훈 어머니는요? 전 두 사람 간통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 같이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면 수군거릴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거지가 따로 없네. 그냥 무조건 다리 붙잡고 매달려 빌어. 알았죠? 쪽팔리게 무슨 난리라. 어, 들어왔어. 밖에서 보긴 조용한데 잘 모르겠어. 얼른 들어가 봐. 떨리긴. 아, 무슨 남자 이렇게 겁이 많냐? 아, 그런 새 가슴으로 바람은 어떻게 폈어? 그럼 오빠 우리 집에 와서 뜨끈한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갈래? 우리 남편도 없으니까. 문이 닫힙니다.
나야. 잘 다녀왔어? 아이, 나 지금 촬영 준비 때문에 바쁜데. 아니야, 많이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난 남편한테까지 알렸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교양은 있네. 이제 언니만 잘 달래면 만사 오케이야. 잘할 수 있지? 앞으로 우리 만나기 힘들겠다. 그치? 열은 많이 내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서정이야! 저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니 나가고 어떻게 해? 없는 척해. 아이 정말 그냥 없는 척하라. 저기 저쪽으로요. 아니 정말 진짜. 누구세요? 알아요. 여기 화장실이요. 잠깐만요. 저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짜증나. 베란다까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무슨 소독을? 저기 거기 짐을 쌓아놓으세요. 여기 사인하면 되죠? 저 자식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저기 뭔가 오해하신 모양인데 나 당신 부인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난 그냥 당신 부인이 하도 걱정돼서 간호하다가 보일러가 좀 세서 옷만 좀 벗고 있었을 뿐인데. 야! 입술에 침이나 발라. 네 버릇 해주냐? 뭐야? 아 그리고 아 설사 내가 당신 부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아이 당신 내 마누라랑 놀아놨으니까 비긴 거 아냐? 근데 이 자식이 이거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이거 남편 이동재 씨가 부인 한영미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조정을 신청하셨네요.
네, 이혼하겠습니다. 다른 남자랑, 그것도 옆집 남자를 상대로 외도를 한 아내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시작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아? 남편께선 남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여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라는 이중잣대를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저도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남자를 집에까지 불러들이다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처신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은 생길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따지면 원인 제공은 당신이 먼저 한 거야, 알아? 잠자리는 피하고 또 그 여자랑 허물없이 지내면서 집에까지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하는 바람에 나랑도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 두 분은 그저 상대방 탓만 하고 계시군요. 남편이 외도했다고 여자가 홧김에 맞바람 피는 거 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누구십니까? 나가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여기 두 사람 이혼하는데 저희가 일말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어, 문제 옆집 부부시군요. 문제의 부부라니요? 아, 우리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두 분도 그럼 이혼 조정 신청하러 오신 거예요? 이혼이라니요.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사소한 일 가지고 이혼을 왜 해요? 아니, 배우자의 외도가 사소한 일인가요? 아, 저 언젠가 집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은 나 모르게 바람을 피워라. 그리고 바람 피우다 들켜도 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 부부지간의 에티켓이다. 뭐 이런 거죠. 뭐 쿨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나 실컷 쿨하게 살아. 그건 본인 역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그건 맞아요. 이인 아주 셀 수도 없어요. 그동안 아주 속상한 거 생각하면 정말 아이 갖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지기 싫은 거지. 응? 당신도 동의한 일이잖아. 당신이 원했으니까. 그치만 나도 가끔씩은 남들처럼 아기 엄마가 되는 건 어떤 걸까 궁금하고 부러웠어. 당신도 자유롭고 좋았잖아. 내가 간섭 안 하고. 자유? 좋지. 상처뿐인 자유.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없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아이, 당신 답지않게 왜 이래.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 만나면서 느낀 거는 당신만큼 사랑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야. 아, 지금이야. 어? 내가 봐줄만 하고 돈 벌어 먹여 살리니까 그렇지. 늙고 볼품 없어봐. 안 봐도 뻔하지. 이 사람이 정말. 왜? 정거불진이 민망해? 어? 이거 보세요. 여기가 뭐 두 분들 부부 싸움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다 뭐 이런. 여기는요. 두 분 부부와 강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주세요. 예. 잘 생각해봐. 저 판사님, 저 이 사람들 이혼 못하게 좀 해주세요. 예? 나가세요. 아, 이 정작 이혼해야 될 부분 저쪽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이란 제도 혹은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군요. 부인께서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저도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마당에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네, 제 생각 역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감정을 내세워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개개인의 인생관이 다르듯이 부부간에도 가치관이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두 분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과 반목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및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비겐 의류계에서 백화점 상품권,
4인당 화장품에서 컴퓨터, 주식회사 담토에서 드럼 세탁기, GNB 영어 전문 학원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걱정 마라, 나도 잘 지내. 네가 없는 세상